우와. 뭐야? 비행기예요? 우와. 우와. 저렇게 말도 안 돼. 모터 단거 아니야? 비행기로 저렇게 날려? 아,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 뭐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잘 날리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입니다. 피디님하고 이게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시합을 했거든요. 아, 멀리 네. 날리기? 네, 근데 제가 졌어요. 네. 개선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양쪽에 날개 있잖아요. 네. 이거는 멀리 날리기용 비행기엔 잘 안 만들어요. 아, 그래요? 멀리 날리기 할 때. 멀리 날리려면 네. 사실 직진성 있게 날려야 되잖아요. 네. 여기 봤을 때 이 동체 손을 잡는 부분이 이게 깊을수록 직진성이 좋아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얕으면은 멀리 날리기 기준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마 이거 옆으로 휘거나 막 이렇게 돌아왔을걸요? 네, 그냥 이렇게 막 쓰레기 날리듯이 이렇게 날릴걸요. 좀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이거 어떻게 졌는지 방법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실내로 좀 옮겨가지고 같이 한번 줘보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멀리 날리기 비행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잘 날 수 있는 멀리 날리기 비행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서 탄생을 하는 거구나. 네. 비행기를 접었으니까 잘 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모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아래 좌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위아래는 여기 엘리베이터라는 네. 부분에서 조정을 하고요. 네. 좌우는 여기 러더라는 부분에서 조정을 해요. 봤을 때 앞이 무거울 것 같아요? 아니면 뒤가 무거울 것 같아요? 앞이 무거워. 그렇죠. 앞이 종이가 많이 집중돼 네. 있죠. 그래서 앞이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조금 올려줘야 돼요. 위로 이렇게 말아 올리시는 말아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그쵸. 네, 맞아요. 비행기의 날개를 보면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은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곡선으로 된 위쪽의 공기가 더 빠르게 통과하기 때문에 아래쪽보다 압력이 낮아지고 압력 차이에 의해 위로 뜨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거를 조금 더 급격하게 살짝 좀 더 꺾어주면은 네. 야구공에 네. 혹시 마구 급격하게 확 휘는 아 전화구를 네 그런 식으로도 날릴 수 있어요. 그 이걸로 가능하다고요? 맞아요. 이걸로 가능합니다. 아, 치기 어려우실걸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칠 수 있다고요? 그러시면 네. 이 종이 비행기로 야구 한판 하러 가시죠. 네, 좋아요. 좋아요? 네, 한번 하러 가요.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꼭 최고야 말겠다. 제가 1분 광님을 꼭 삼진 아웃 시키겠습니다. 배트볼 한두 번 휘두르고 숨쉬기 아니신 것 같은데 첫 번째 공은 이 직구로 한번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게 변화구야! 와, 진짜 빠르다. 스쿨볼로 한번 눈을 현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그러면은 우와! 네. 호수도 못 탔는데? 우와, 호수도 못 잡았어. 되게 이렇게 와서 못 치겠다, 이거. 자, 이 원통을 드릴게요. 마지막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체 시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가 봐요. 예. 네. 이게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아, 이렇게 종이 비행기로 야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해선 안 됐고. 코치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대신에 한번 종이 비행기를 쳐보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못 칠 것 같아요. 가까워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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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배트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제일 빠른 이게 기종. 90km짜리 90km면 아마추어 야구 선수 치고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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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